마지막 UART 관련된 부분이고요. MCC 사용해서 printf 쓰는 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MCC 관련된 클래스는 따로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MCC 부분은 여기서 소개 차원으로 보여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MCC를 이용해서 UART를 쓸수 있는지, 그리고 printf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printf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쓰이죠. 디버깅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PC상에서 디버깅뿐만 아니라 로그 같은 것들 남기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변수들을 통해서 어떤 퍼센트, 뭐 F, 플롯, 아니 퍼센트, 데시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 printf 문이 생각보다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MCU를 아주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은 printf 문 쓰시는 순간 코드가 확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디버깅 용도나 아니면 printf를 반드시 쓰면서 하셔야 된다 하게 되면, 일단은 디바이스를 좀큰거 쓰셨다가 제품 릴리즈 하기 전에 제품 릴리즈하는 시점에서 디바이스를 좀 작은 걸로 변경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MCU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제 PIC을 주로 이제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MPLX에서는 PIC MCU 기반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좀 전에 보셨던 똑같은 디바이스 쓸 거예요. 18F-7910. 물론 최근 디바이스 중에는 아트밀 디바이스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MCC에서. 그리고 이제 UART를 한번 설정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printf 문 써서 실제로 메시지가 보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2를 사용해서 이제 등장을 시켜볼 거고요. 그리고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찍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9600이라고 써놨는데, 9600뿐만 아니라 뭐 19200, 뭐 57600인가요?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TX, RX를 내가 원하는 핀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RD0, RD1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데모 보드에서 UART의 TX, RX가 이 핀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핀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좀 나중에,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해당하는 핀들은 내가 원하는 핀에 아무 데나 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를 써서 printf문을 쓸 건데, while문 사이에 hello world라는 걸 중간차 한번 찍어볼 거고요. DPS는 9600 DPS, PC에 연결돼서 동작시키는 형태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바로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맵 5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아이코치 인베디드에서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그리고 넥스트 PIC 18F-47Q 넥스트 컴파일을 선택하고요. 이제 화면 익숙하시죠? 계속 보셔서. 다시 넥스트 눌러주고 넵 5. 지금 소스 파일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 지금 MCC라는 버튼을 제가 누르면 이제 MCC라는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아마 이전에 설치를 하셨던 분은 이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아마 설치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이 아이콘이 없을 거예요. MPLX를 설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MCC라는 거는 플러그인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툴에 가셔서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플러그인 선택하시게 되면 이 Available Plugins라는 거에 MCC라는 그 항목을 체크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다운로드가 돼 있고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 Installed에 더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조금만 내려보면 지금 MPLAB Code Configurator라는 부분이 저는 Installed라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설치가 안돼 있으신 분은 Available Plugins에서 이 MPLAB Code Configurator 해당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안돼 있으신 분은 Available Plugins에서 MPLAB Code Configurator 찾으셔서 체크하시고 인스톨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컴파일, 아니,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냥 바로 체크만 해서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MCC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들이 조금 보이고, 이게 지금 MCC라는, 지금 아마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MCC 클래식이라는 걸 쓰셨을 거고요. 그리고 MCC 멜로디라는 거가 이제 최근에 릴리즈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오늘 다루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다루시는 부분들, 그리고 많이 써왔던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MCC 클래식이라는 걸 선택을 할 거고요. 셀렉트 MCC 클래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어떤 이제 어떻게 어떻게 쓸 거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바로 PNC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화면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뭐 디바이스 리소스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세부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MCU의 핀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핀 구성을 하고, 어떤 핀들을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할당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화면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하이 프리퀀시 오실, 인턴 오실레이터 선택을 하셔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클럭을 8메가 쓰겠다, 12메가 쓰겠다, 16메가 쓰겠다, 64메가 쓰겠다,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클럭을 디바이드를 4를 해서 쓰겠다. 지금 4를 하게 되면 64메가를 4로 나눠서 실제로 쓰는 클럭이 16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6을 디바이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 클럭이 4메가가 되죠. 이런 방법으로 내가 쓰고 있는 클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아무거나 써도 될것 같은데요. 4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16메가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왓츠도 타이머를 내가 이네이블 하겠다, 디스에이블 하겠다,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랩 1, 2, 3, 4를 진행하면서 컨피규레이션 비트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들은 사실 예전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코드 베이스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건 지금 MCC라는 것들을 툴을 이용해서 좀더 빠르게 GUI 화면을 통해서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소개 차원에서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안내 예정입니다. 지금 UART라고 하는 부분은 디바이스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UART 1, 2,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UART 2를 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데모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게 UART 2를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트, UART 관련 UART 2에 있는 거가 지금 포트 D, 지금 D에 TX, RX가 연결되나요? RX 0이 TX네요. 엔진을 나가는. 그래서 TX에 해당하는 부분이 0, 그리고 출력을 포트 D에 1,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포트로 할당이 돼요. 내가 만약에 TX2를 UART의 출력을 포트 D에 0이 아니라 다른 포트에 할당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할당하시면 돼요. 3회하고 싶으시면 3회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피해나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MCU에 이렇게 서로 연결하다 보니까 TX하고 RX하고 헷갈려서 반대로 뒤집힌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연결하시면 하드웨어적으로 MCU 내부에서 MUX가 동작을 해서 그 해당하는 핀을 반대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보호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내부에 있는 클럭 나누기, 뭐4 나누기, 16 나누기, 9600 나눠서 이게 레지스터 값 내에 들어가는지 또는 에러 값까지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 MCC라는 툴에서는 내가 9600 또는 115200 또는 57600 내가 쓰고 싶은 클럭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에러레이트까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에러레이트는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UART라는 거는 어시크러스로 동작하는 통신이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클럭 베이스로 이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0.6% 정도이기 때문에 동작성은 이제 문제 없을 거고요. 뭐 제가 보통 설계하실 때 보게 되면 에러 레이트는 뭐한 2, 3% 내외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0.1% 이하 대에서 가져가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볼까요? 75,200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뭐 마이너스 0.8% 에러 데이터가 있네요. 1600은 워터 장류. 그래서 아마 1600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이 아래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린트프를 쓰기 위해서 미 다이렉트 STDIO to UAR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프린트프문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STDIO. 아마 비전 스튜디오 가지고 C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 보면, 맨 위에다가 쓰시죠. 샵 include 하고 stdio.header 가장 먼저 쓰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쓰고 시작하는 이게 사실은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만 어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우리가 화면으로 출력하고 그리고 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더 파일로 항상 정의를 해줬었던 거고요. MCU 내에서도 이제 이런 방법들로 이제 이름이 비슷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세팅이 끝나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또 볼까요?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이 있고요. 생성을 하고 그러면 밑에 제너레이션 컴플릿 저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없었던 main.c도 자동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되면 main.c가 생겼고 while 문도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 부분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헤더 파일 관련된 부분들도 MCC 관련된 거라고 하면서 쭉 생겼죠. 그 디바이스 컴피그라는 거에 들어가 보면 지금 내부에서 컬러 설정한 거가 얼마를 쓰고 있다. 또는 UART 관련된 헤더 파일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pmain이었던 헤더라는 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제어할 핀들이 이제 핀들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 이제 매크로 함수도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main.c 한번 가보고 가서 이제 우리가 프린트 부분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프린트 F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해당하는 구문 그대로 INTF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코드를 그대로 UART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냥 C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썼던 것처럼 뭐 데시멀로 어떤 값을 보여주고 싶다 하게 되면 i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i라는 값이 선언이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printf 문이 동작을 하면서 뿔뿔 하게 되면 이 printf 문이 동작할 때마다 첫 번째는 hello world 1, hello world 0, hello world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변하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프린트 F문이 굉장히 빨리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천천히 한 줄씩 동작시키는 것들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으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이 자료를 배포하면서 같이 G파일 내에다가 저희가 예제 코드도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 코드들 사용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동작하는 것들을 저랑 같이 제가 의뢰했던 바대로 동작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데모 코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입을 하시거나 가격이 아마 한 2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마우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저희 쪽을 통해서 대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여하셔서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고 스터디 하신 다음에 한뭐
길게는 한달 아니면 2, 3주 내에 반납을 하시면 무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택배도 저희가 지불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데모가 아닌 실습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실제로 데모에서 동작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